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예, 오늘 아침에 강하게 올라오더니 다시 좀 조정받아서 어쨌든 9.94 예,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그 핵심은 금요일 날 일어났던 그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의 44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EA를 갖다 납품하는 계약을 하면서 2024년 1월부터 2005년이니까 2028년 12월 말까지 계약을 치르며 대규모 그 대형 수주를 받으면서 아침에 상한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리포트가 계속해서 이 아침부터 리포트가 서너 개씩 나오면서 증권사마다 전부 다이 아무 의미가 없다. 목표가는 계속 낮추겠다. 물론 4, 4분기 실적에 에코프로 BM은 부진할 수 있죠. 예, 이미 그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리튬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게 그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토막난 이 리튬 가격의 반등이 지금 이제 블로그에 실었는데요. 그죠? 예. 지금 리튬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5분의 1 토막으로 나버렸죠. 이것이 지금 11월 20일까지니까, 물론 이제 원자재 정보를 들어가면 되겠지만, 이게 지금 돌아오질 못하고 있어서 아직, 기업들이, 양극재 기업들이 실적 개선이 아직 되지가 않고 있죠. 또 제품 가격에서는 호재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리튬 가격을 만드는 광산이 어렵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 양극재가 어렵고 세 번째가 이제 배터리 완성 업체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점이 돌아가면서 완성품이 갈수록 유리한 면은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4, 4분기 실적은 분명히 이미 반영 이거 수출 이게 수주 계약과는 관계없이 이미 나와 있는 예상도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할 수 있지만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우리가 오늘 하루 이틀 팔고 살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들고 간다면 이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동안에 떨어졌다가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나? 여기서 올라갔다가 지금 50 몇만 원 갔다가 예. 58만 4천 원 갔다가 밀렸는데요. 이제는 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갖고 있다면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추세 전환도 나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이제 그동안에 못 갔던 것이 추가 매수해서 돈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도 나가고요. 그죠? 예. 추세 전환을 나가고 포스코 퓨처엠도 뭐 이런 건 그냥 그려봐도 추세 전환이 나갔죠. LNF도 강하게 올라오면서 양극재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역시 2차 전지 소재 업종에 일단 2차 전지 전기차의 50% 차지하는 것이 2차 전지고요. 2차 전지의 40%를 차지하는 것이 양극재이기 때문에 양극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냐? 일단 그 리튬 가격이 어떻게 반등하냐에 따라서 아마 실적 개선이 되면 다음 내년에는 아마 실적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좀 멀리 보신다면 뭐 너무 걱정하지 않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기존 그 에코프로 빔이 공급 계약이 이미 증권가에서는 기존 캐파 생산 능력 목표치에 포함된 물량은 지금 당장은 그것이 뭐 내년부터 1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돼 1분기부터 이제 납품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4분기의 실적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무 목표가를 낮추고 아우성 치지만 어떻게 보면 목표가를 낮추고 그러는 것은 공매도 세력들이 에코프로 비엠을 언제 했냐면 외국계 증권사 네 군데가 이게 11만 원대 한 겁니다. 공매도를 0.5%씩 신고한 게. 그게 지금 11만 원이니까 얘는 지금 올라갔는데 이거 공매도를 갖다가 청산할까요? 못합니다. 내년 6월까지 기다리겠는데 더 올라가면 감당 안 되겠죠? 여러분들 계속 자신 있게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악착같이 들고 감으로써 외국인들을 압박에도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고 돈이 더 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졌죠.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공매도 세력은 여기에 대한 부담이 아마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악착같이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가지는 전략. 그럼 이제 추세 전환하는 에코프로 비엠이니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 엠이니 LNF니 지금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돼 있는 것이 에코프로 비엠과 하고 포스코 퓨처 엠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덜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낼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계속해서 사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다가 이제 추세 전환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슬슬 매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비중을 잘 지켜서 매수하면 좋은 결과가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짧게나마 오늘 핵심인 양극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도움돼서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저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